야, 상대 항목 카가랑 인도미터블. 카가 항적항도 재밌겠는데? 데바스테이터. 소리가 너무 큰가? 잠깐만요. 이젠 발견. 요크 발견. 레판토 장바르 발견. 카가도 발견. 야, 누가 초면부터 지금 항적함이야? 누구야 이거? 씨, 레알자스님 어서 오시고. 프로블럼 솔브, 서. 피지한테 쓰면 어떻게 되려나? 왠지 과관통 날 수도. 피지는 오, 30타. 이거지. 자, B25 미첼 갑니다. 야, 야, 피통 6대인데 3만이 넘죠? 아, 이거 항모를 패야 될것 같은데. 아니, 피지 날려도 되고 그냥. 있어봐. 피지 너 이리 와봐. 야, 피지 박살났는데. 이게 약간 작은 목표물도 많이 많네요. 하도 많이 떨어뜨리니까. 네, 혼에 출시했습니다.
아 근데 로켓이 없는 게 좀 아쉽다 호넷. 이게 지금 뇌격계에다가 철갑 급폭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넷 있는 거거든요. 뭐 미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네. 로켓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씨. 아, 싫다. 1시차 그래도. 랩한테 걸레짝 된 것 같은데, 저거. 급폭 철갑이에요. 네, 뇌격기, 철갑 급폭, 그 다음에 폭격기. 미첼. 있는 거죠. 좋아, 레판토 침몰했고 장발을 노리러 가자. 그러게요, 카가마냥 4대네. 폭격기는 5대야 근데 또. 아, 전투기에서 원하네. 아, 그나에제나오도 들어가는데 절로. 카가 어딨지? 네? 뭔 소리야 이거? 뭔데 이거? 오토파일럿 모드 enabled. 오, 이거 잡어. 나이스 컷. 장바르랑 그나이즈나우 노리러 갑시다. 이게 항적항을 하기에는 항모가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얘네 움직여 계속. 네, 목 상태 가래가 껴가지고 그래요. 가래가. 아, 이거 전투기에 소환해가지고. 오늘 살만하냐고요? 저도 처음 타고 있어요 지금. 첫 판임. 같이 한번 보자고. 와우, 불 단단하긴 하다 근데 확실히 폭격기들.
Attention. Autopilot mode enabled. 미첼이 나가긴 하는데 못 돌아오는 미첼 아니야 사실상. 저거 장바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장바르. 장바르나 그나이즈나우. 지금이니 미첼 다시 출동. 그나이즈나우 죽었고 장바르 딱 이쪽 섬으로 나오죠 지금. 전술편대 쿨 160초. 좀 길긴 기네. 근데 우선 얘한테 맞으면은 무조건 거의 불이 난다고 보면 돼요. 화재율이 높은 편이고 43%로 관통도 좋아서. 아따 야, 장바르 떨어지는 거 봐. 고통 받는 전함. 장바르가 지금 불을 끈 거 같거든. 그럼 이제 물 넣어 주러 가야죠. 네, 기침하이 또 나와요. 가래랑 장발 어디가 놀자. Attention. Reporting the target position. 시속도 붙이고. 야, 카가 되겨. 더블 내격. Destination reached. Autopilot. 아싸 침수. 침수 개꿀. 자, 키타카제 노려보도록 하죠. 철각 끝폭이라서 구축한테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맞으면 가겠지. 아, 까비.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아군이 잡겠다. 팀메이트, I need your support. 오케이. 미첼로 구축함 쌉 가능이지. 맞추기 쉬워요. 아 근데 어뢰 겁나 뿌리고 갔네. 미첼 느리긴 느리죠. 오토파일럿 모드 enabled. 아, 카가가 제일 맛있을 텐데. 카가가 맛집인데 카가가 안 보이네. 어우 씨. 좀 희젠 노려야지 뭐 이러면.
야스. 야. 마무리. 참고로 호넷은 8티어입니다. 헐티어. 항모놈들 찾아 이거. 엔터프라이즈랑 동티어. 인도미 발견. 카가도 저 구석에 있나보다. 저기 있네. 좋아, 박아볼까? 아이고, 사관통인데 시타가 안 나서 딜이 별로 안 나간다. 아, 이게 철가 급폭이라 좀 아쉽다. 그냥 일반 고폭탄 급폭이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폭격기가 철가 급폭이라서 이건 좀 아쉬운데. 물론 순양함 노리기는 좋은데 아쉽네 이거는. 아, 호넷 3등 순경 1694. 아, 10만 딜 했네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항공모함 호넷이고요. 가파는 25mm네. 가파는 좀 약하고. 이게 뇌격기가 이제 4대씩 공격하는 8대 편대죠. 4-4 편대고, 이제 어뢰는 데미지 4600 정도에 37로트. 네. 그 다음에 폭격기는 5대씩 공격하는 10대고, 161로트 최고속도. 철갑폭탄 3600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첼 B25 최고 속력 143노트에 내구도 5400이죠 6대고 정비시간 160초 폭탄은 4발씩 적재를 하고 있어요. 고폭탄으로 7300딜, 화재율 43%, 관통력 42mm. 괜찮죠? 불내기에 딱 좋죠. 네, 좀 아쉬운 게 로켓이 없는 것도 좀 살짝 아쉬운데, 사실 보세요, 제가 항공모함을 탈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딜을 잘 넣기 위한 조건으로 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내격기로 침수를 내가지고 이제 침수 딜을 먹이는 게 가장 항모 입장에서 좋은 딜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특히 전함한테.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불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요것뿐이 없죠. B25 미첼. 근데 이게 쿨이 약간 길잖아. 얘가 좀 느리기도 하고 세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불을 한 번뿐이 못 낸다는 게, 불을 내고 이제 내역기 출동해서 전함한테 침수시키고 하면 딱 좋은데, 그거 한 번이죠. 이제 다음 이제 미첼 준비될 때까지 또 이제 불을 못 내니까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래서 뇌격기를 좀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 호넷 같은 경우는 뇌격기를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제 폭격기 같은 경우는 철각 폭탄이에요. 철각 급폭이기 때문에 3600짜리 전함을 노리기보다는 순양함들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이게 전함한테 떨어뜨려도 시타가 잘 안 나는 편이니까. 그래서
순양함들 노리고 쏘는 게 좋지 않나, 폭격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팅을 이제 함재기 세팅했고, 뭐 여러분들 다 아는 함재기 세팅했어요. 이렇게 추천 세팅들. 개인적으로는 8티어 항모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함재기들이 조금 조금씩 아쉬운데, 아 뭐 이거보다 더 좋으면 또 오피겠지. 아무튼 우리 엔터프라이즈의 자매함 호넷이었고요. 요크타운급이죠. 요크타운급. 요크타운급에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있고 이제 호넷도 있고 그런 거죠. 또 괜찮은 8티어 항모 같다. 막 좋다, 막 성능이 엄청 좋아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것 같, 쓸만한 것 같아요. 쓸만한 거는. 그리고 B25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보증적으로. 근데 요즘에 호넷 풀려가지고 호넷이 공방에서 많이 보이니까 항모들이 약간 항적항을 할 수 있는 항모도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호넷도 그렇고 일본 항모들도 그렇고 갑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갑판이 단단하고 이제 상대 폭격 발수가 많은 이제 영국 항모가 재미를 좀 볼 수도 있을 듯. Battle starts. 크로건님 어서 오세요. 그런 의미로 상대방 인플레커블이 너무 무섭다. 잘못 걸리면은 뜯어 맞기 딱 좋아서. Autopilot mode enabled. 근데 10탑방 끌려가서 안 힘든 8티어 항모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다 힘들어. 10탑방 끌려가면 8티어 항모도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건 호넷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다 좀 몸배냐 저거는? 저 처음 보는 순양함인데? 이놈이도 마찬가지지. 결국엔 8티어야. 올해 맛이 어때? 하얼빈이야 저거? 하얼빈 어찌됐든 반피. 올해 새벽 맞고 반피죠 지금 순양함 저거. 퇴근 각 보인다 얼빈이 지금. 자 더글라스 SBD5 5대씩 폭격을 하는 폭격기죠. 수평 폭격합니다. 급폭은 아니에요. 급강하는 아니야. 이게 철갑 급폭이라 순양함만 노려야 돼. 순양함만. 전함들한테 때려봤자 유효타가 잘 안 나가지고. 야, 얼빈이 연막 왜 저거 안 보여? 연막 언제 끝내지 저거? 파이터 에어본. 어프로칭 타겟. 맞으면 좋고. 맞았네. 자, 미첼 갑시다. 이거는 미첼은 좋은 게 많이 떨구기 때문에 전함뿐만 아니라 순양함이든 구축함이든 노리기 좋아요. 어쨌든 맞아. 몇 대씩 맞아.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항적항 해도 좋고.
근데 저거 뭐야? 아니 이 새끼 이거 야 잠깐만. Autopilot mode enabled. 야 코넷 항적항 들어온다. 야 아닌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나한테 오는 거 맞네? 잠깐만. 근데 저거 미첼이 아닌데 호넷 저거? 미첼이 아니라 그냥 그거거든요? 철각급 폭소는 해? 엄마 내가 딜이 들어. 아이씨 좀 세게 맞았다. 6000 딜 들어왔네. 빤스는 오지게 치는데 혼내 저거. 아 근데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혼내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고 18000딜 먹어 새끼야. 야군 도와주러 갑시다 이제. 진주만에 나온 그 둘리틀 특공대 폭격기가 맞아요. B25 미첼. 근데 프렌치 오에게는 반스런 중이고 앞에 카케로랑 메사츄, 메사츄 오는 중이야. 오 카케로 옆에서 내격. 혼의 대공 성능 뭐 그냥 심플하지. Team has taken the lead. Fighter destroyed. Nice. Fighter airborne. Our victory is in sight. 자, 메사추한테 미첼 보내 줍시다. 아, 왕원에 근데 저 바꾸고. 아타고랑 박나? 어우 야씨. 입 벌려 폭격기 들어간다.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의 히퍼의 프린츠 오이겐이야? 뭐야 여기 조합이 다 독일 해군이야 여기?
상대 호넷 때 내 낮이 지금 이쪽은. 한 번 더 비스마크 침수 한 번 더. 비스마크 침수 안 났다. 근데 엔진 터졌죠 저거. 엔진인지 좋단지 모르겠는데 터졌죠. 지금 폭격기니까 이거 오이겐한테 보내겠습니다. 오토파일럿 모드 enabled. 야, 진짜 할 날라갔다 하고. 그대로 맞아 지금. 안 돼, 나 죽어. 아, 괜히 앞으로 아군들이 버틸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앞으로 붙은 건데, 이거 아군 다 퇴근해가지고. 뭐라 우겐. Enemy cruiser foundered. Our victory is in sight. 보내버렸고. 저는 죽긴 했는데 어찌됐든 딜은 많이 박았네요 그래도. 혼낸 이 새끼 이거. 이 항모 둘 발견. 정찰로 괴롭혀주겠어. 야 여기 무슨 씨 날파리 잡는. 복수해줘. 오 나이스. 아 스팟딜 달달하죠 지금.
내격기 레인저랑 갔던가? 근데 내격 딜이 높지가 않아요, 별로. 오케이. 영국 항복 갖고 인플라커블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에 때려줘요, 혼에. 아, 복귀 30초네. 이제 슬슬 가야겠다. 자, 카가랑 협력, 협동 공격 갑니다. 아이고. 죽었다, 비스마크. 아. 근데 호넷이 이게 아쉬운 게 항상 얘기하지만 아 근데 경험치는 높네요. 2151 116,000 딜 응징. 이게 호넷이 아 폭격 능력은 좋아. 오케이 미첼 폭격 능력 좋아. 대신에 쿨이 너무 길어. 그죠? 이제 블렌의 능력이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극강화 폭격 아니 폭격기 그냥 철갑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 그냥 수평 폭격기는 데미지가 너무 낮아요. 3600이기 때문에 시타 딜 기준으로 5대가 공격을 하긴 하지만 공격 방식이 쉽고 5대가 공격을 하긴 하지만 딜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전함을 때려서 이득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순양함을 좀 노리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폭격기로는. 그 다음에 뇌격기. 뇌격도 사실 공격 방식이 어렵지가 않은데 뇌격 딜 자체는 낮기 때문에 그냥 순양함들을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전함들 이제 불 끈 애들에 한해서 이제 침수를 노린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의 평을 좀 하자면은 뭔가 아쉬운데 뭐 8티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나 약간 그런 성능 있잖아요. 그냥 딱 8티어 항모답게 나온 것 같아요. 막 성능이 막 좋지도 않고 막 구리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하게 8티어로 나온 느낌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랑 살짝 비교를 했는데 아까 사실 딜 넣는 방식은 엔터프라이즈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전함을 때릴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호넷이 약간 또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엔터프라이즈나 호넷이나 둘 다 전함을 패는 능력은 좀 아쉬운 게 맞아요. 전함을 제대로 패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고폭탄으로 뭔가 화재를 확실하게 내고 적 전함이 화재를 끄면 수리반으로 이제 뇌격기가 출동을 해서 침수를 내는 게 이제 전함을 패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 호넷이나 엔터프라이즈나 그게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것만 빼면은 그냥 좀 쓸만한 항모 같다라고 봅니다. 호넷은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드리틀 특공대의 그 B25 미첼 폭격기를 게임에서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혼액 관심 있는 분들은 뽑아서 타면 될 것 같아요.